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가스 관련 시공업을 경남에서 한 지 한 30년 정도 되는 일반 직장인과 다름없는 직장인입니다. 올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회사 일이 많이 한가해진 관계로 저는 지금이 기회다. 자격증을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현장의 꽃은 기능장 맞죠? 그리고 그 현장 관리도 잘하고 이론적인 자격증 갖추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인 개념은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화학식이나 반응식 등 그 풀이 과정들이 배우라고 강의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. 온라인 강의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저는 TV를 시청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이거네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. 여러 번 반복해도 틀리는 문제들은 계속 틀리게 됩니다. 이때 필요한 게 나만의 오답 노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 필수적으로 꼭 외워야 될 것은 하루에 딱 한 가지씩 지정해가지고 외우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. 한 달 동안 30가지를 암기한다면 합격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글자를 보고 적으면서 외우는 방법은 많은 집중력하고 기억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림으로 연상하고 외우는 방법이 이런 힘든 부분을 많이 들어주었습니다. 교수님의 그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들이 시험에 많이 적중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교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칠판에 적어주시는 그 글씨였습니다. 그림과 글씨를 한 번에 연상해서 내용들이 쉽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. 슬럼프는 공부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오면 멍 때리듯이 TV를 보듯이 강의를 들었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새로운 의욕이 생길 때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. 슬럼프를 없애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리 거창한 방법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. 가볍게 털어내시길 바라고 후배 학습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